안녕하세요. 연이버스입니다. 최근 트래블 버블을 통한 사이판 여행에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사이판 여행 키워드의 검색수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트래블 버블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꺾이기도 했었는데요.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여러 매체를 통해 트래블 버블 상품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예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7일 마리아나 관광청은 북 마리아나 제도의 국내 여행 상품 예약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래블 버블 첫 시행 이후 한 달간 이용객 4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가 넘는 규모라고 하네요. 아무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내 확진자 수가 매일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이판 트래블 버블 여행의 인기가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파격적인 혜택에 있습니다. 사이판 7박 8일 일정 상품의 가격이 무려 49만 9천원부터 뿐만 아니라 5박을 체류하는 켄싱턴 호텔의 경우 올 인클루시브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사나 부대시설 이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1인당 $250의 여행비용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이 정도면 거의 날로 먹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조건들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조건들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호텔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켄싱턴 호텔 5박에 월드 리조트 2박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차후 켄싱턴 호텔이 1박으로 줄거나 아예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켄싱턴 호텔의 경우 올 인클루시브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 호텔이 변경된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물론 상품 페이지상에는 추후 정부 지침에 따라 상품가, 혜택 사항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변동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클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트래블 버블 상품을 판매했던 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호텔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변경되는 부분이 생기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건데요. 저희도 관광청에서 연락이 오면 이제 고객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데 아직은 저희가 따로 안내를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조건 변경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만약 항공권 발권 이전이라고 한다면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하지만 발권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1인당 12만원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10월에서 11월 출발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미 발권이 진행 중인데요. 발권 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해드리고 발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변경되면서 부득이하게 취소하는 건데 왜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나요? 발권의 경우엔 항공사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정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권 이후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는 항공사에서 가져가는 부분이라 저희로서도 100% 환급을 해드리긴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변경이 된다면 예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갈 것이다. 또한 항공권 발권 전에 취소를 한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겠지만 항공권이 발권된 이후에 취소를 한다면 1인당 12만원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예약을 한 것인데 이것이 고객의 동의도 없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됐는데 취소 수수료까지 물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모객을 진행한 여행사들은 최대한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겠지만요. 어쨌든 예약을 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좋았던 혜택들이 행여 변경이 될까 혹은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디 명확한 지침이 하루빨리 전달이 되어서 예약하신 분들께서 더 이상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트래블 버블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올 경우 저희가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